네,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시고 두 번째 차량은 아우디 Q5인데요. 누가 이게 지금 볼트를 억지로 껴놔서 이 부분이 다 깨졌어요. 이렇게 해서 볼트가 손상되어 있는 거를 겨우 뺐습니다. 이제 글러박스 내렸고요. 기존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선 다 거둘 거고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진행하겠습니다. 아우디 Q5 12.5인치, 12.3인치랑 5인치 큰 차이 없으니까요. 모니터, 와이드 모니터 작업 진행하고 있는데요.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제품인데, 고객님이 이거 한번 뜯으려고 하셨대요. 근데 피디님, 이 반대로 꽂은 것 같은데, 그죠? 안 빠져요. 자, 일단은, 한번 확인하면서 탈거를 해야겠습니다. 근데 모니터, 그 다음에 오디오, 공조, 탈거해서 작업 준비해 볼게요. 이게 이제 고객님이 꽂으신 핀인데 안 빠집니다.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오디오를 좀 뺐어요. 일단 살살살 한번 잘 빼봐야겠어요. 겨우 뺐는데요. 일단 이게 핀 자체가 너무 저렴한 핀이고 안에 휘어지면서 껴버렸어요. 그리고 걸려서 아예 안 나오는 거였네요. 일단은 핀은 제거했습니다. 네, 이거 고객님이 끼신 핀인데요. 와, 겨우 뺐어요. 이게 이 핀 자체가 너무 강성이 없다 보니까 안에서 껴지고 휘어져 버려서 안 빠진 거였습니다. 지금 다 분해해서 뺐고요. 이제 모니터 작업을 해볼게요. 이거 보내주는 거는 이렇게 생기고 막 휘어지는 거는 쓰지 마세요. 모니터 작업하다 괜히 오디오 올 분해할 수 있습니다. 아우디 Q5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12.5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아까쯤에 이게 핀이 안 빠져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차는 아까쯤에 또 처음 풀 때부터 여기 볼트가 이렇게 깨져 있고 야마가 나 있어서 한참 고생했죠. 그래도 문제없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제 브라켓 고정하고 마감재 조립하고 모니터를 조립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우디 Q5 12.5인치 해외 쇼핑몰 제품 시공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차는 글러박스 뜰 때도 약간 볼트가 문제가 있어서 시작할 때 약간 고민을 했어요. 뭐 이거 어떻게 뛰지 하다가 이제 해결하고 여기를 또 고객님이 핀을 한번 잘못 넣으셔서 이것도 빼는데 모니터 빼기 전부터 이 오디오를 올 분해해서 핀을 빼고 시작했습니다. 당연히 작업은 잘 끝났어요. 네. 지금 이 공장 거 이렇게 보면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면으로 전환되면 이렇게 버튼이 죽죠. MMI 아예 죽은 거 아닙니다. 보니까 이렇게 살아있어요. 억스 사라져 있는데 이땐 불 들어오죠. 네, 이렇게 터치 누르면 안드로이드로 진입을 하면 불이 가끔씩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볼륨은 여기서만 먹어요. 이 공장 거는 그러네요. 그리고 다른 거 설명드릴 거, 자동차 모양 바꿀 때는 여기 들어가 보니까 공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비밀번호 1314 누르고 들어보니까 여기에 홈페이지 왼쪽에 그 자동차를 고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위젯도 뭘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 전반적으로 작업은 다 끝났고요.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깔고 마무리하고 있고요. GPS도 순정을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고요.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잘 연동됩니다. 지금까지 휴일에도 예약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 홍